안녕하세요. 통찰 남사입니다. 오늘 얘기할 사람은 제가 아직 정보가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고가의 그룹 컨설팅 외에 어떤 사기를 쳤다거나 직접 사업을 키우지 않았다거나 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 찍은 사람 중에 악랄한 사람이 진짜 많았잖아요. 역한자는 말할 것도 없고 악당편 이 사람도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 망치고 유튜브까지 망칠 뻔한 사람이잖아요. 경력도 거의 없으면서 고액 전자책 팔아먹은 사람이나 뜬구름만 잡으면서 욜로 인생 살라고 종용한 사람 등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나마 이 사람은 이런 자기 사업이 애매한 사람들과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키웠던 패션 자파 브랜드로 이어지는 퍼스널 브랜딩도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숨고라는 사이트 들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숨은 곳이라는 프리랜서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중국어 과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을 과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숨고에서 저에게 과외 요청이 왔고 거래가 성사돼서 딱한번 중국어 수업을 했어요. 네, 딱한번 과외 수업한 게 단데 썸네일 어그로 좀 끌어봤습니다. 그럼 왜한 번밖에 과외를 안 했냐? 과외 약속만 잡으면 매번 바쁘다고 해서 총 5번 중에 2번이 펑크, 1번이 장소 변경, 1번이 지각. 진짜 과외하면서 이렇게 최악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저한테 수업 한번 받고 앞으로 수업 받기 싫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된 게 계속 다음 수업 약속을 잡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심하게 지각하길래 제가 그냥 안 하겠다고 하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한테 한마디 한게 아직도 카톡에 있네요. 자기 시간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시간과 약속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최근에 이 사람을 보고 아니 무슨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성공이냐? 라고 생각했는데 성공팔이로 거론되는 그 사람 맞네요. 맨날 바쁘다고 하는 당신 시간만 소중한 게 아닙니다. 아니 약속도 못 지키는 주제에 무슨 미라클 뭐 그런 거라세요? 제가 예전에 블랭크 코퍼레이션 회사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당시에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유일한 이 회사 비판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이 구두 회사도 비슷하게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페이스북 미디어 커머스 쪽으로 한 제품이 크게 터지면서 성장한 케이스인데, 그래도 이 구두 회사가 블랭크보다 조금 나았다고 느낀 건이 구두 쪽 카테고리 브랜딩을 신경 썼다는 거. 블랭크는 연관성 없는 카테고리의 제품들로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 광고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즉 유통 브랜딩을 1도 못해서 날아가버렸고, 여기 구두는 이한 제품 외에도 유통 브랜드 전체가 커졌기 때문에 그 브랜딩을 살리면서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구두 쇼핑몰을 떠올렸을 때 그래도 이 회사가 생각날 정도로 성공시킨 건 인정합니다. 사업을 잘했던 사람을 억지로 비판하지는 않아요. 저도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란 얘기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만약 저라면 지금 이 사람의 강의는 안 듣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와 지금은 공급 경쟁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당시에 큰 기여를 했던 페이스북 마케팅은 이제 효율도 낮아져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나 제 알리 테무 영상 다들 보셨죠? 중국에서 패션 자파들이 직구로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이들의 경험 노하우보다 현재 판매에 대한 악재가 너무 많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네, 물론 고수분들이나 훌륭하신 분들은 이 상황에서도 성공시키시겠지만요. 게다가 당시 구두회사 공동대표 박땡땡이란 사람도 강의를 팔고 이 사람도 강의를 팔죠. 이 구두회사는 공동대표 체제로 돌아갔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각각 아는 분야에만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주인공 이 사람은 동대문 소신, 촬영, 즉뭐 MD 그리고 웹디 쪽 총괄, 박땡땡은 광고 마케팅 그리고 자사몰 운영, 물류 뭐 이런 강점을 보이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강의 설명 페이지에서는 마치 자기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 각자의 공동대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이 회사 전체 매출만 강조하면서 광고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수 있는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정리하자면 업무 분장된 대표들에게 사업 전반의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성공팔이 사태 터졌다고 이런 감성팔이 영상은 왜 찍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굳이 이 타이밍에 심장 안 좋다고 병원에서 영상을 찍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여기서 참고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사람들은 모두 공통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신천지 교인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줄 몰랐어요. 처음에 속아서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같이 남을 속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았던 사람이 속이게 되는 것이죠. 네네네. 남들을 속이는 죄를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흔히 얘기하는 이제 범죄로 말하면 공범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거대 공범이죠. 조직 전체가 공범인 거예요. 솔직히 저는 영상 몇 개만 봐도 역한자나 악당편 이런 사람들이 맹탕인지 한눈에 보이는데 사업까지 했던 사람이 결혼식 사회까지 봐준 절친의 사업적 능력조차 알지 못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굳이 이런 추측을 안 하더라도 역한자 유니버스에 꽤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공범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누가 나락을 보내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공범이기 때문에 나락을 간 겁니다. 네, 이번 영상 만들면서 저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만약 구두 회사를 키우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해도 그것과는 별개로 강의 교육 사업은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좋은 마케팅 효과를 가져오긴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시만 한다면 사람들 인식 속에서 당신은 그 옛날의 창업자가 아닌 역한자 유니버스의 공범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남은세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